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직 서커스 팀의 박현우, 이희민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술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 같이 있는 친구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조이라는 친구예요. 조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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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이. 자, 하이. 자, 인사. 됐다. 이 친구는 우리 푸들 애니예요, 애니. 이 친구는 나중에 저희 서커스 공연에 참여할 친구인데요. 굉장히 예쁜 친구예요. 그럼 오늘 이제 배울 마술은요, 이렇게 일반 집에 있는 5핀으로 할 수 있는 마술이 있고요. 또 여기 보이시면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휴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술이 있어요. 보시면 일반적인 5핀이 있는데 이렇게 안 빠지게 잘 걸려있죠, 그렇죠? 안 빠지게 걸려있는 5핀을 제가 한번 불어주고요. 한번 불어주세요. 하면 놀랍게도 원, 투, 쓰리. 5핀이 빠지게 됩니다. 와! 여기 봤니? 봤어? 봤니? 봤어? 자, 이거 어떻게 하냐? 네. 먼저 5핀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열리게 잡았죠? 네. 잡은 다음에 5핀을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고서 걸려있는 5핀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서 위로 교우는 거예요. 위로 와서. 네. 자기 몸 쪽으로 당기세요. 당겨. 당겼죠. 근데 문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걸로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5핀 있죠. 안으로 지나가는 5핀이 오른쪽으로 되게끔 잡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순간 양 옆으로 당기면 자, 하나, 둘, 셋, 짠! 풀렸죠? 아, 다시 자,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쭉 올 때 위에 있는 5핀이 아래에 있는 5핀을 이렇게 누르게 돼요.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이거 순간적으로 당기면 이게 눌리면서 이 5핀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휴지 마술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잘 잡는 거예요. 조이가 자꾸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조이한테 이걸 한번 물어 뜯게 해볼게요. 네. 이거 한번 뜯어보세요. 네. 뜯어. 그렇지. 오. 이렇게 뜯으면 여기 휴지 가운데가 어떻게 되죠? 동그랗게 뚫려요. 아, 이제 구멍이 뚫리죠. 네. 근데 이거는 마술이잖아요. 잘 봐요. 이렇게 불어주면 놀랍게도 방금 앵무새가 뜯은 그 휴지 부분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마술입니다. 자, 이 마술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앵무새가 뜯어낸 부분 있죠. 이 뜯어낸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썸팜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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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썸. 엄지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펴주시고요. 엄지손가락. 네. 여기서 이 휴지를 엄지, 검지 사이에 놓고 엄지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손등을 보이게끔 해야겠죠? 네. 휴지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네. 저도 휴지 하나 있어요. 아까 들었잖아요. 아, 이거 얘가 찢었어요. 아, 네네. 여기 가운데를 잡는 거예요. 가운데를. 가운데를 조심스럽게 잡고 여기 몽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끝을 손에 선팜으로 잡고 있던 휴지랑 같이 연결해서 이어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마술을 알려드리다 보면 뜯으라고 하면 이렇게 뜯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뜯으면 마술이 망하는 거니까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뜯어주시면 돼요. 네. 필 때 그냥 바로 짠 펴버리면 마술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기 전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스처를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불어주시거나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야! 그럼 저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좀 이렇게 뭐 매운 거 먹을 때처럼 하지 말고요. 신비롭게 그냥. 신비롭게? 아,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필 때도 천천히 펴주셔야 돼요. 좀 더 신비롭게 천천히 짜잔! 짠! 하면 마술이 완성이 됩니다. 와! 아니 앤디 먹고 있네. 우리 애니도 개인기가 있잖아요. 애니 개인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인데요. 3개월 얼마나 3개월.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애니, sit, good girl. 아, 발음 꼭 그렇게 해. 아, 그럼 또 조이의 개인기도 빠질 수 없죠. 조이, 빵! 이렇게 하면 얌전해집니다. 아, 진작 이렇게 하고 찍을 걸 그랬어요. 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공연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듦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쉬는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공연들 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빨리빨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데 저희
조이와 애니도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애니월 TV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잘 찾아오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요 마술을 볼 수 있는 곳은 화성시 문화재단이에요. 유튜브에 화성시 문화재단을 검색하시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애니도 누를게요. 조이도요. 안녕. 조이 만세. 그렇지.